바우하우스의 이념으로부터 시작된 형태와 기능의 융합. 그 뜻은 바우하우스의 폐교 이후에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세계 2차 대전 이후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산층, 그들의 구매력을 커버하기 위하여 전에 없던 소재나 가공법들이 등장하였으며, 때문에 상징성이 뚜렷한 가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LCW는 당시 3차원 성형합판이라는 신소재 및 공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의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드림체어이면, 이 의자의 역사와 스토리를 비롯한 썰이 더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박싱을 위해 이 의자의 오리지널 메이커인 허먼 밀러의 쇼룸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하였습니다. 빈티지 의자도 고려하긴 했지만 잘 관리된 물건을 찾기가 힘들기도 하거니와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현행 신품을 사서 오래오래 같이 늙기로 했습니다. 트림은 현재 수종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그 위에 가죽이나 패브릭을 옵션으로 입힐 수도 있지만 튜닝의 끝은 역시나 순정이기에 가장 기본 트림인 월넛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월넛이 빈티지 무드를 내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결제하고 일주일 뒤에 제품을 받아보게 되었네요. 커뮤니케이션의 착오로 문 앞에서 박스를 폐기해버리시는 바람에 의자만 덩그러니 받아들고 왔습니다. 크게 5개의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나사와 고무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허먼 밀러와 임스의 마크가 새겨진 플레이트가 부착되어 있네요. 제품의 브로셔와 함께 오리지널 매뉴팩처러로서의 증명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라운지 체어란 말 그대로 라운지나 거실에 주로 두는 의자인데요. 다이닝 체어나 오피스 체어보다 좌판이 낮고 신체에 닿는 면적이 넓으며, 소파처럼 가죽이나 패브릭 등의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는 모든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첫인상만 보면 이게 편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막상 앉아보면 의외의 편안함에 다들 놀라고는 합니다. 좌판과 등받이의 굴곡이 인체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고, 탄성 고무를 통해 편안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의자를 만든 임즈 부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소재로 군용 부목을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환자의 환부를 나무로 안정적으로 감싸기 위해 힘쓴 연구의 결과가 종전 이후 이 의자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입니다. 합판의 단면도 직각이 아니라 미세한 곡면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닿을 때 전혀 거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기분이 좋고, 관상용으로 바라만 봐도 마치 하나의 오브제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 때문인지 잡지나 화보 등에 아직까지도 이따금씩 등장하곤 하는데요. 근데 임스 본인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제대로 앉아있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만큼 오브제로서 의자를 가리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임스 부부는 이 공법으로 다양한 실험적인 오브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역사적 가치와 신미성 덕분에 의자 하나가 어지간한 사람보다 커리어가 훌륭합니다. 너무 찬양만 열심히 해버렸는데, 물론 나름의 단점도 있겠죠? 의자의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한 나머지 최소한의 개량만 이루어지고, 구성 자체는 80년 전과 거의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의자의 다리 부분 또한 하판이 그대로 바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좌판이 넓고 낮은 라운지 체어의 특성상 일어나는 도중에 하반신에 힘이 쏠리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어날 때마다 그 반동으로 의자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다 다른 물건과 부딪힐 우려도 있고, 다리 부분이 마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 패킹을 별도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자 자체는 튼튼하지만 결국 모든 파트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긁히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자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죽이 아니기에 반려동물로부터는 그나마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긴 한데요. 그래도 임스체어가 북유럽인지 아메리칸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걸 살... 영상 내내 이 의자를 굉장히 대단한 의자라고 소개하였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이 의자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허먼 밀러 비트라 LCW 의자에 대한 언박싱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